자, 시청자 여러분, 오늘 한백산 도깨비가 어둠이 깊어진 금대봉골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혼자서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자, 이제 어쨌거나 이렇게 좀 설거지도 하고, 설설 내려가서 또 쉬어야지만이 내일 또 일을 열심히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설금설금 챙겨보겠습니다. 자, 어제 그 도깨비가 타인들의 대화를 한번 이렇게 들은 적이 있는데, 마음속에 과욕을 내려놓고 뭐 돈을 한번 벌어보겠다 이런 생각도 비우고 하니까 건강도 좋아지고, 오히려 뭐 돈이 조금씩 들어오더라 이런 얘기도 들어봤는데, 그 사람들의 말이 여러분 다 맞는 것은 아닙니다. 솔직히 아닌데, 그분들의 대화를 이렇게 경청을 해보니까 정말 일리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돈이나 모든 것은 때가 있는 법인데, 돈이 벌려고 한다고 벌어지고 뭐 또 안 벌려고 한다고 안 벌어지고 이런 거는 여러분 아니지 않습니까? 단지 우리가 마음을 좀 이렇게 마음속에 어떤 과욕을 좀 내려놓고, 그 옛날에 그 가수가 누구야, 이태호인가 뭐 그 사람의 노래 중에 뭐 아는 만큼인가 하는 노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배운 만큼 살다 갈랍니다. 그런 노래가 있었는데, 우리들도 마음속에 욕심이라는 큰 짐을 내려놔야만이 인생이 편해지지 않겠나 싶습니다. 여자에 대한 욕심, 돈에 대한 욕심, 좋은 차에 대한 욕심, 이런 것을 하나씩 내려놓고 편안한 마음으로 살다 보면 오히려 돈도 되고 건강도 따라오더라, 뭐 이런 이야기를 어제 그 타인 간의 대화 중에 들었는데 참 좋은 얘기 같아요. 마음 비우고 산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그분들의 대화 속에서 한백산 도깨비도 솔직히 좋은 느낌을 받았어요. 아는 만큼 크지만 김이 어떤 욕심이든지 하나씩 내려놓을 때 길이 있고 길이 보인다, 이런 이상한 논리를 한번 여러분께 말씀드리면서, 우리가 과도한 욕심을 내려놓는 순간
뉴 프론티어. 아, 새로운 세상이, 뉴 프론티어가 새로운 세상이 맞나? 열리지 않겠습니까? 욕심은 나를 다치게 하고, 주변 사람을 다치게 하고, 아무 것도 없고, 그런 것이기 때문에. 간단하게도 짐이 챙겨졌고, 자, 이제, 굴뚝담은 싹, 아, 도깨비 난로에, 예, 스텐, 어이고, 굴뚝, 스텐, 으차, 어이고, 뭐, 누가, 스텐, 아, 이거 오늘도, 잘 놀았음매. 잘 놀았음매. 자, 시원한 금대봉 꼴에 올라와가지고, 도깨비가 여러분들과 하루 저녁을 즐겨봤습니다. 이제 슬금슬금 내려가서. 고구마만 익으면은 집으로 가는 겁니다. 집으로. 아이고, 고구마 익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고구마. 에이구, 오늘도 잘 놀았다. 잘 놀았어. 아까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지 몰라도, 도깨비가 편안하게 지금 밤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이거 화목난로를 여러분 한 개 더 만들 생각을 지금 하고 있어요. 사용을 해보니까 너무 좋고, 아, 그래가지고 한 개 더 만들어가지고, 차에다 막 싣고 댕기고 이러려고 지금 생각이 있는데. 모 구독자님께서 화목난로 만드는 저 과정을 한번 보여달라 이런 말씀이 있으셨는데, 자, 며칠 후가 될지 모르겠지만은, 자르는 단계에서부터, 만드는 과정을, 사실 실력은 없습니다. 뭐, 얼렁뚱땅궁 이리 만드는데, 다 됐다, 시간이. 감사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뵙습니다.